운동할 때는 네. 목욕 재개를 해야 됩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또 이렇게 건강에 좋은 작물 재배를 하는데 목욕 재개 당연히 해야죠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아이고. 뜨거워. 우와. 난 지금 화가 몹시 나 있어. 도대체 너는 뭘 하는 거니? 뭔가 잘못 짚으신 거 같은데. 가시죠. 또. 어디로 갈까요? 동네 목욕탕으로 가나? 어디로 오천으로 가나요? 사람이 네. 목욕 재개하는 게 아니고 아, 저... 그라비올라가 목욕 재개를 네. 해야 됩니다. 아, 이 재배라는 제가 목욕을 하는 게 아니고 예. 그라비올라 얘네들이 목욕을 한다고요? 네, 예, 그렇습니다. 아니, 그럼 뭐 이거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닦아줘야 되나요? 이렇게 아, 그런 거예요? 게 아니고 네. 이 물 호수를 가지고 네. 이렇게 물을 듬뿍 주는 것이 목욕 재개입니다. 다시 잘라가지고 다시 이걸 씻으면은 네. 약효 유실도 있고 아... 또 그게 좀 상할 우려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 나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완전히 세척을 해서 미리 수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네, 충분히 듬뿍 주면 됩니다. 아, 완전히 네. 미세먼지들이 네. 다 씻겨나갈 정도로? 네, 그렇습니다. 그라비올라는 하루에 한 번 물을 듬뿍 줘야 된다고 하는데요. 네. 네, 덕분에 수확 전에 세척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먼지까지 다 씻겨나가겠군요. 또 물을 뿌리고 나니까 더 막 싱그러운 냄새가 막 더 나는 것 같아요. 네. 네, 아버님, 자, 그럼 어떻게 이거 수확하면 되는 거예요, 이거? 위에서 한 네. 50cm 정도 네. 그 싱싱한 가지만 자르시면 됩니다. 네. 길이 맞춰서? 네. 다 이렇게. 아니, 근데 요, 이렇게 막 노란게 변한 거나 색깔이 변한 건 왜 이래요? 예, 이거 저희가 예. 이제 무농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예. 일절 농약을 사용치 않고 그래서 벌레가 좀 먹는 수도 있고 예. 이렇게 그 조금 잎이 나빠지는 색깔. 경우가 있는데 오, 이것은 예.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. 걱정 안 해도 된다 오. 말씀이시죠? 그렇죠. 예. 그라비올라는 줄기를 자르고 나면은요 그 자리에서 다시 새순이 자란다고 하더라고요. 오,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어휴, 이 생명력이 아주 대단하군요. 그렇습니다. 정말 신기합니다. 아버지. 이야, 이게 어머, 수박이야. 야, 이게 작업이 네. 굉장히 수월하다 보니까 네. 금세 제가 이만큼 할 것 같아요. 아이고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근데 아버님 이거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, 이거? 제가 그 2013년도에 네.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아유. 혈내감에 걸렸습니다. 네. 그래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. 뭐 저한테 도움되는 게 없을까 하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재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제가 건강을 아주 좀 잘 유지를 하고 있고. 아, 이거 먹고 좀 괜찮으셨어요? 네, 네. 하루 종일 제가 일반 네. 노동자하고 똑같이 노동을 네. 해도 피로감이 없습니다. 이야, 다행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네. 것은 빠진 네. 머리가 도로나는 것 같아요. 머리가 지금, 그래요? 머리가 지금 상당히 시커멓죠. 저도 요즘 이 스트레스성 네. 탈모가 살짝 오는데 네. 이거 많이 먹어야 되겠네, 이거?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네.